접근이 실 끼우는 것부터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실은 이건 이 스크린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몇십 년 된 건데 7년도는 이상 없습니다. 하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옷을 해야 하니까 검정으로 지금 실을 바꿨어요. 근데 워낙에 실이 가늘어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쪽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딱 빼니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검정, 이거는 하얀 이렇게 하고요. 바늘은 여기서 뺐을 때 휜 쪽으로 이렇게 이빨 빼가지고 잠가주면 됩니다. 바늘은 거기까지 뭐 필요 없고 이 모양대로만 다 하고요. 제가 미리서 꺾어놨잖아요. 재봉선을 맞춰주고요. 들면 이렇게 들립니다. 들면. 근데 이 끝으로 쳐도 되는데 끝으로 치면은 자꾸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오바를 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재봉선이 맞아야 되니까 위에 치는 이렇게 당겨주면서 아래 치는 이어주고 여기 재봉선만 맞추면 되겠죠. 끼우는 데는 조금 천천히 끝났으면은 바늘을 이쪽 걸칩니다. 끝에다가 바늘을 지금 바늘 구멍이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로 실을 빼주면 됩니다. 빼주고 들고서 탁 치면 됩니다. 탁 치면 실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안 보일 건데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거기가 바늘이 지나가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대신 꼬는 거 천천히 가는 거예요. 보통 맞으면은 한 번에 딱 가요. 바늘이 이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면 됩니다. 지금 것들은 아주 좋더라고요. 자동으로 칼날로 그냥 탁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에 치로, 위에 치를 당겨주면서 안에 치면 이어준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맞춰서, 재봉선을 맞춰서. 지금 여기 약간 적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딱 당겨가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딱 당겨서 손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바늘 구멍을 여기다 거쳐가지고. 빼주고. 치면 됩니다. 탁 빠지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쳤나요?
프린트를 봤을 때 표시 안 나죠? 아이롱을 딱 발에 넣으면 깨끗합니다. 빠진 데 없고 아예 이 끝에다 칠려면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안에다 친다 생각하고 이 안쪽에 이만큼에 친다 생각하고 쫙 박아보면 여기다 끝에다 맞추려면 하다 보면은 빨리 하다 보면 빠져버려요. 힐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 경험으로 봐서는 여기가 이 줄로 이게 바로 옆에 쫙 박아주면 굳이 잘 좋습니다.